자, 그러면 여기 질문에서 단서를 찾아보자. 그럼 이제 위에 또. 그 서지스라는 거는 뭐 제안하고 보여주는 거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꼭딱이 서지스트라는 단어 말고도 make statement라는 게 어떤 뜻이지? 진술하다. 진술하는 것도 말하고 보여주는 거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요 문장을 가보자. 너는 뭐 하는데 문제가 있니? 정글 한 가운데에 컴퓨터 화면 놓는데, 그럼 이 말은 이첫 번째 나온 요 말은 깨끗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그치, 좀 지저분한 사람의 얘가 나온 거지. 니트한 사람하고 메시한 사람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메시한 사람이 나오고, or 다음에 여기 사람이 아니면 미니멀리스트, 뭔가를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의 꿈인 정도면은 이 사람의 작업장을 그만큼 모아다는 거야. 그치? 그렇다라는 거지. 뭐 이렇니 저렇니 막 물어봤어. 그 다음에 많은 연구가 뭐를 보여준대? 너의 책상에 뭐가? 상태가? 어디에? 병렬이지? 뭐? 그럼 A 그치? To be. 그래서 from the idea 대 to the idea 대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콤마라는 거는 동격의 콤마예요. 즉 너의 책상의 상태는 너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줄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는데, 즉 어떤 생각에서부터 어떤 생각까지? 나는 뭔가 좀 지저분하고 막 정신 없을 때도 오히려 창의력이 좋더라. 뭐 이런 거지.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닌데. 난 너무 지저분하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던데. 뭐 이런 생각까지. 즉, 이렇게 너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뭐다? 책상의 상태인 거래. 그리고 우리가 constantly, constantly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지? 뭘 통해? 맞아.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몇 번? 숫자도 어떤 한다 예가 되는 거지. 있는 것 같은데. 그치. However, 그리고 또 무슨 뜻? 이지요. 비웃고 그러지. 프리사이드는 무슨 뜻? 중요? 정확한. 그치. 즉, 숫자 이 양이 너무 커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정확한 방식으로 그 숫자를 사용해야 해. 안 한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왜? 그게 더 뭐하고 뭐하니까?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야, 지우가 몇 억년 됐대. 이렇게 말하지. 몇 억년 하고 13살 됐대. 이런 말안 하잖아? 그런 내용이었던 거지. 딱요 핵심 부분만 봐도 답을 고를 수 있었어. 이봐, number 숫자들은 the mirror of precision. 정확성의 거울이다. 숫자는 정확성의 거울이다.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어떻다라는 거야? 숫자는 정확성의 거울이래. 그럼 정확성의 거울이라는 거는 얘가 거울이면 똑같이 어떻게 돼? 그래. 그럼 그만큼 숫자가 뭐하다는 얘기야? 정확하다는 거지. 한번 이거 무슨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소리 뭐지?
그래, 어린수를 말해도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도표였는데, 도표 1차지 하는 거몇 번? 2번 볼까? Females, 누가? 그치, 남성이 되겠지. 맞구나. 그럼 다시 골라봐요. 4번, 왜? 몇 프로인데, 그 여자가? 5%인 건 맞아? 뭐가 틀린 거지? 워라벨에서 원하는 사람은 몇 프로야? 그치. 그래서 5월이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한테 물어본 거야? 틀린 것 같아. 왜? 문맥상 뭔가 지레짐작한 거네. 공부를 했지. 왜 입구 여기는 공부를 안 했어? 입구 여기가 한국에 어딨어? 자,
그런 분석은, 그치. 그거는 네모하면, 이 대신 그럼 맞는 거네. 그럼 꾸며주면은 이 관계대명사로 본 거네. 그럼 뒤에 뭐나 뭐가 없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 대시니까 주어 동사 또 나눠볼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치? 또 이렇게 조응사가 되는 거지. 근데 so deeply dead 이런 거 뭐라 그래? 그렇지. so deep 문장. 얘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잖아. 제조업자가 너무 cost 비용을 막 깎아버려. 너무 급격하게 깎아버려서 뭐 하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그렇지. 그럼 뭐 틀렸나? 맞네. 그럼 2번. 맞는 건데? 왜? 예로에 붙었으면, 그치, 부사지. 그럼 부사는 누굴 꾸며? 그럼 여기서 누굴 꾸밀까? 그러면은, 태핑은 동사야, 뭐야? 얘는 명사. 이게 한 뜻이에요. tap into 무엇을 이용하는 여기 tapping ing 보고 앞에 대야 요거 보고 무슨 시제구나 그치 진행 시제구나를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공짜돈을 이용한다 틀린 것 같아요. 왜? 해왔지. 나눠보자. 어디까지? 끝까지.
뭐가 필요한데? 아, is it needed라고? 필요했다? 뭘 위해 필요로 했지? 그럼 and 있어야죠. 생산성 향상과 and 있어야죠. 그러면 cos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줘야 되지. 다 진짜 동사는 포스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리뷰. 뭐라고? 리딩 그럼 목적 있어요? 목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필요로 되는 이라고 수동으로 해서 되는 거야. 그럼 뭐에 필요로 되는? 그렇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로 되는 어떤 기계 그리고 직원의 훈련이 기억이 덜 든대. 뭐보다 뒤에 거 같이 있다. 해서 안 해도 그거 알면 되니까. 근데 요거는 리디드가 맞는 거. 이거에 필요로 되는 훈련. 나는 허스트였어. 또! 또! 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 여기서 they are 하면 they are 하고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수지. 생산성 향상은 여기서 그들도 누구야? 똑같이 생산성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이 개인 사업에 중요한 것만큼 경제도 중요해. R important인데 R로 맞고 important는 무엇이죠? 5번, 뭐, 또 5번도 답일 것 같을 수도 있네.
정렬이네. Are present. 어반던스는 충분함이란 뜻이거든. 충분함을 over 넘어섰어. 과잉. 너무 많아. 그러면 몇번 답했어? 2번. 한명 해석이 다 됐는데 왜 2번을 했지? 지금 이거 그럼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해보자. 한꺼번에 무슨 뜻? 뭐 다 안 되네. 원래 사전을 찾으면 뭐뭐의 관점에서라고 나오는데 어렵잖아. about처럼 해석하면 돼요. 뭐뭐에 관해. 뭐뭐의 관점에서. 할 돈 가치라고 모의고사에 종종 나와. 아싸! 야, 베스킨 31, 31개 나의 아이스크림인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했어. 신나지? 근데 그런 선택권이 많은 데서 오는 그런 행복에 관해 치러야 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연구에 따르면
그치? 와, 자유다, 신난다. 응, 그치? 그러면 그 행복에 관해 치료할 대가라는 거니까 이 행복의 반대말이 와야 되는 거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은 몇 가지 맞고 사람이야? 그치. 그 실험한 그 당시에 3%만 샀고 6가지만 본 사람은 그 당시에 31%를 산 거지. 그럼 맞아 이거? 맞네. 그치. 맞아, 이거? 그치. 아이러니카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더 적은 걸 원해야 되겠지. 근데 아이러니카니까 반대로 더 많은 선택권을 원하는 거지. 하지만. 기회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아 다행이다, 아 좋다, 아 편안하다 이래요? 안도감을 느껴요? 아닌 것 같아? 그럼 오히려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됐지? 그치. 이거야 반대말이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치,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뭐 하면서? 그런 뜻이 뭘까? 해석 다 되는 원수야. 촉진시키다. 네, encourage 동사처럼 뒤에 이렇게 투문형 나와요. 그들이 뭐 하도록 촉진시키면서? 그들이
1번이 답이야? 1번은 누구예요? 홀? 아니야? 존이야? 확실해? 그럼 2번은? 뭐지? 1번이 답이 아닌데 그럼? 숙제를 지금 하는 느낌이지? 5번은 누구야? 그렇지. 그가 누구야? 예, 그렇지. 아, 맞았대. 뻔뻔하게. 현실 1번부터는 다시 돌리고 계시. 잠깐만.
그날 볼 건데. 할수 있겠어? 할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원래? 어.
베이직까지 한거 아니야? 방금? 아직 안 했어? 어쩔 수 없어. 31번. 단서를 찾아보자. 오, 아, 이거. 맞아요. 이 문장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 이런 accident, 우연이래, 우연. 이런 우연은 뭘 요구하냐? 어떤 사람?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분야에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요구로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4번, 맞아. 우연이라는 건 뭘로 바뀌었고? 어, chance라고 했고, 이 person부터 이까지를 한 단어로 뭘로 했지? 그렇지. 일상적으로 바꿔놔. 해석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여기? 어. 그러면 박테리아 프리라는 거는 박테리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어, 그러면 뭘까? 중요성을 찰 수 있어 없어? 없어서 못 찍어온 거지. 그러면? 근데 would have pp인 거지. would have pp 어떻게 해볼게? 그치.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어. 이제 PP 자리에 have 동사 왔으니까 have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플레잉이 뭐였지? 뭐를? 맞아.
스카우트? 정찰병. 그렇지, 문명화된 방법으로 그 사건을 밝히고 문제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그치, 춤을 통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장소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도 춤 얘기가 나온 거야. 얘는 춤으로 뭘 한다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겠지. 그래서 맞아요. 에스란 말은 없었지만 body, 몸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또 안 되는 건 없어? 이렇게 3번 One way or the other. 요거는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도 네. 직역하면 one way 이 방법이건 the other 원래는 여기 way가 있었겠지 the other way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물어보라는 거지 quit ing. quit은 무슨 뜻이야? 그래, 끝나, 끝내라. 아, 그만두다. 뭐를 끝내라? 뭐를 하지 마라? 그치, 생각을 끝내라. 그리고, 그치, 조치를 취해라.
비비비 수동이죠? 목적어 to be. 목적어가 to be 하다라고 인지하다야. 다시. perceive 동사는 perceive 목적어 to be는 목적어가 to be 하다고 인지하다야. 근데 이거 지금 무슨 테니? 여기서는. 수동태지. 그럼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가버렸지. 그러면은 목적어가 to be 하다고 인지 되다가 되겠지. 다시. 스마트할 더 똑똑하다고 인지될 가능성이 더 많을 거다. 알겠어? 그리고 더 중요하게 너는 결국 뭐 하게 될 거래? 훨씬 더 많이 할 거래. 오해 걸쳐? 그치. 그렇지? 뭐보다 여기까지. 좀 어렵긴 한데 would have pp, had pp, 무슨 법이에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지. 근데 if 없어지고 had you 같은 거. 그럼 여기 had you 먼저 해석해봐. 고용하다도 맞고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용하다.
했다면 제일 해당이 되니까 땡땡땡이라는 어떤 거를 이용했다면 일반적인 그런 행동을 이용했었더라면 너가 그랬었을 것보다 더 성공하도록 이끌 거래. 뭐가? 이런 접근임. 그러면 위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라가 계속 나온 거야? 그치? 이렇게 해. 물어봐. 숨긴 거 그만하고 조치를 취해. 이렇게 해. 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너가 더 성공한다는 거야. 그러면 if라는 건 가정법이잖아. 그럼 이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가정이. 만약 너가 땡땡땡 하는 흔한 행동을 이용했었다면, 했었더라면 그랬었을 것. 즉 여기서 successfully 생략된 거죠. 흔한 행동을 이용했었더라면 너가 성공했었을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너를 이끌 거래. 이런 방식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흔한 행동은 요거랑 어떤 거야? 그치. 가정이니까 반대가 들어가는 거지. 즉 어떤 흔한 행동? 맞아. 안 물어보고 아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쉬어. 있어요? 보통 쇼했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일 때 쇼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치? 실험? 실험 나올 텐데? 그치? 스터디? 익스페리먼트 조금 나오고? 그러면 연구가 보여주었대, 뭐를. 근데, 실용적인. 광고에도 한번 나온 거. 어떤 실험이었지? 했어? 그치? 땡땡 실험이었지?
방에 있는 수건을 다시 사용하기를 바랬던 그 호텔이야. 그 호텔에서 이제 수행됐던 실험이 바로 실험적인 실험이었대. 근데 세 번째, 근데 여기도 뭐가 있어? 무슨 금이야? 그럼 이세 번째 표지가 어떤 표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정리해봐. 이세 번째 표지가 어떤 표지야? 요 그대로 세 번째 표지는 뭘 보여줬다? 제가요? 이미. 그러니까 표지 내용이 이거야. 그세 번째 표지가 이거를 보여줬다는 게이 표지 내용이 이거라는 거야. 대부분 손님들은 타월을 재사용했어요. 그들이 머무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재사용했어요. 이 내용을 이게 세 번째 표지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사용했어, 다시? 나도 사용해야지? 이렇게 된 거지. 뭐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거였어. 대부분 손님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머무는 동안 재사용했어요. 라는 다른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걸 보여줬더니 이거의 반응이 제일 좋았다. 그치. 다른 사람들이 리액션, 행동을 하고 있다. 즉,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신경 쓴다는 거지. 다른 사람과 신경 쓴다는 거지. 요거 해석이 조금, 아까 few가 조금이라고 해서 그랬지. 근데 조금이면 of few여야 되잖아. 얘가 약간이라고 했지. few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어가 조금인 거고, few는 거의 없는이지. 그러면, 뒤에 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럼 결국 이게 어떤 방법이다? 그치,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you deserve them. 너가 바래. 그들이 통장사기를 하지. 그들이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35, 6, 7 집독직해 하고 31, 2, 3, 4, 5는 긍정 분석 배우기 해. 검수 구문독해 시험 본적 없지? 독해 아니 문법.